action. Who is your role model? The ultimate role model is Jake, who is my mentor of English King. I have big hopes after meeting Jake. All right, excellent. Yeah. Thank you. 자, 이번에 우리 박대호진 씨. 네. I'll stay in a house of the Lord forever, amen. Oh. Why did you study the passages? Pardon me. Why is that your dream? Pardon me? Why is that your dream? So you're from Gwangju. Mm. If I visit Gwangju, where do you recommend that I visit? I'm glad to meet you. I'm happy to meet you too. Thank you. I can recommend Mount Mudong. Mount Mudong is a symbol of Gwangju. You do Bali bibimbap. Yeah. It's very famous food. Yeah. Can you come to Gwangju? Yes, I will visit Gwangju. Thank you. Yeah. 아니, 막힘이 없고 여유가 넘치세요. 그때 그 두 분 맞나요? 막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 바로 그 민정대입니다. 아, 어떻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누워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네. 이근철 선생님의 특급 노하우로 공부했는데요. 지금 갖고 나온 게 이게 자, 뭐죠? 지금... 예,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근철 선생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특급 노하우. 예, 실제로 이근철 선생님이 중학생 때부터 이거를 사용하셔서 이게 뭐예요? 어떻게 생겼나요? 예, 전화기가 비슷하죠. 전화기. 전화기. 예.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뭘 발음을 커다랗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짝이 자꾸만 싫어했어요, 저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아, 자기 목소리가 들리죠? 예, 잘 들리도록.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이용을 하고 나중에 저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Live with passion! Live with passion! 자기 소리가 귀로 들려요?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네. 제 목소리가 제 귀에 직접 들리기 때문에 발음 교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막 시끄러운 상황에 놓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주 손쉽게 집중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게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데 필수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야, 상자 전화기가 노하우셨네요. 특히 우리 민정대 씨는 그 영어킹 도전하기 전에 자신감도 잃었고 친구랑도 연락을 완전히 끊었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영어킹 하면서 좀 달라졌습니까?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방송을 보고? 네, 스타킹 방송을 보고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이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웃음도 다시 되찾고 좀 밝아졌어요. 예, 자신감도 다시 생기고 아 이렇게 스타킹은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영어킹 하는 동안 굉장히 큰 실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난청기는 있었습니다. 네. 난청이 그 심하다는 것을 영어 스타킹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특히 F 발음을 많이 강조하시고 가르쳐줬는데도 제가 못 따라가서 이 시간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퍼뜨리지 말고. 그렇죠. 지금처럼. 다시 한 번. Fast. 발음 연습을 하면 대부분 한 100번에서 한 200번 정도 반복을 하면 따라 하거든요. 네. 근데 들으시면 잘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어떤 주는 제가 거의 한 2,000번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주말에 이제 거의 누워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근데 문제가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들리세요? 그랬더니 군대 있을 때부터 사실은 좀 안 들려서 많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병원을 한번 가보시라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발견된 거군요. 네. 유관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요. 만성 중이염이 좀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에서는 난청이 좀 보이고 계시고 컴퓨터 촬영에서는 중이염이 꽉 차신 상태신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에게서 제일 지적이 많이 받은 것이 영어 발음입니다. 네. 발음 공부 좀 해라. 예.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배낭을 메고 예. 무등산이나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오고 있을 때 저는 F 발음을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많이 존경스럽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는 후임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킹 두 분의 영어킹 드디어 100일간의 대장정의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과연 이들 중 단 한 명의 영어킹은 누가 될런지. 먼저 스타킹 대표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도전자.